자, 집합이잖아요. 네. 자,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유명하죠. 자, 그중에 제일은 사랑. 믿음, 소망, 사랑. 토익. 이거 ETS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ETS, 이거는 영국에서 만든 거고. 오, 토플. 이거는 ETS에서 만들었지. 네. 내가 토익도 공부해봤고. 뉴질랜드 이민 가려고 IELTS도 공부했어요. 오, 네. 이거는 내가 합격했고, 미니멈 리카이먼트 점수 통과했고, 와, 그 다음에 토플,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영어를 정복하는데 가장 파워풀한 게 토플인가요? 토익, 이거는 뭐좀뭐 스포큰 비슷해가지고 말이야. 문법, 이거 기초도 너무 약하고. 아, 이럴 때 이것은 시장이 좁아가지고 혼자 공부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맞아요. 너무 주관식 위주로 시험을 내거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계단식으로 학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네. 그 우리나라 국어 시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아이고, 엄청 어렵겠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너무 억세싸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도 토플은 CBT 버전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PBT 버전부터 시작해서 좀 객관식 문화가 강하잖아, 이거는. 좀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다고. 시장도 넓고. 자, 그다음에 쓸게.